조제거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이곳에 사는 장족들 역시 관광객을 위해 춤 공연을 선보입니다. 여기는 장족들이 이것도 하나의 뭐 무형문화재 같은 그런 예술적인 그런 행사인가 봐요. 네, 좀 특이하네. 꽃을 양쪽에 들고 춤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음악이 신나 장족 여인들 사이에 끼어 저도 같이 춰봤습니다. 여행에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해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중국의 소수 민족은 옷차림만으로 그 부족을 알 수 있는데요. 장족은 화려한 색깔의 허리띠와 함께 머리 장식이 그 특징입니다. 여기는 밀랍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장식용인데 보통 결혼한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찬답니다. 공연을 보고 난 뒤 야크 주인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한눈에도 중국 한족의 집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와, 많은 화. 네, 这些都是我们藏文化，然后纯手工画的。藏文化，是文化啊。这边，来，进来了。啊，是妈妈。啊，妈妈你好。这位是媳妇儿，哎，你好你好。啊，有小孩了。对对对。哇，这么可爱，男孩女孩？女孩。女孩，哎呀，hello。很可爱呀。 손님이 찾아오자 이 집 안주인이 제일 먼저 수유차를 준비합니다. 수유차는 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즐겨 마시는 차로 찻잎을 넣어 끓인 물에 버터와 소금, 참깨 등을 넣어 마시는 차입니다. 먼저 섞지 말고 그냥 마시랍니다. 기미 둥둥 떠 있지만 그래도 느끼하긴 하지만 아주 이걸 먹게 되면서 열이 축 바깥에 춥거든요. 그래서 약간 몸에 열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수유차를 먹는데 어느 정도 먹었다면 어머니가 또 물 저 마차를 또 따라줘서 계속 늘어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 장족들은 이 수유차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이걸로 아침 대용이래요. 와, 저기 창고도. 네, 네, 네. 마늘. 와. 这是什么?牦牛肉。牦牛肉。啊。 여기 많이 걸려 놓은 고기 이 고기들이요. 이거는 풍간 마오니오로인데요. 고원지대에서는 식량을 비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야크를 한꺼번에 잡아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켜 두고두고 먹습니다. 오, 저 很硬很硬的. 水都吸收自然收干了。那一般都是晒了几年呢？这个大概就晒个一年左右。所以一共它一年 정도 바람에 말려서 하는 야크고기인데요. 이게 아주 단단합니다. 대체 이렇게 단단한 고기를 어떻게 먹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얇게 썰어 육수를 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재료를 넣어 음식을 만듭니다. 이건 수제비와 비슷한 음식 같은데요. 안주인의 반죽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뛰어난 애들 손 동작이 아주 능숙하세요. 우와,
이걸 보고 요리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자, 오늘 내가 비세. 2, 2, 3, 2. 안주인의 솜씨를 아이고, 보니 딸린다. 얼마나 자주 이 요리를 먹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두 배는 빠르시네. 비오 콰량 배. 야크 고기의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 장족식 수제비.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 만든 요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말린 야크 고기를 물에 불려 기름에 볶아내고 야크 고기로 소를 만든 야크 만두. 여기에 통째로 고기를 삶아 잘라낸 야크 수육까지. 마마 찔레 줘봐. 모든 요리에 야크가 빠지질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손님을 위한 잔치상 같은 음식.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음식 자체가 너무 담백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었을 때 혹은 누가 왔었을 때도 이렇게 후한 인심을 또 선보였다는 그 자체부터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우리 동네에서도 저도 경기도 수원 출신인데 그러한 느낌들도 그런 정취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음식 또한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아야 진해 한 간시야. 好，跟你先聊。哎，好，以后有机会再来。 好的，这边来。啊，哇，帅哥。好。妈妈很感谢啊。啊，小孩子，小妹妹，美女公主又笑了。哈哈哈哈哈。啊，能来的时候，感谢感谢感谢。好。啊，感谢。好。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